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콩순이가 입고 있는 땡땡이 원피스 수세미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을 2뺨 정도 남겨놓고 사슬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 줄이 꼬이지 않게 쫙 펴서 처음 만들어진 사슬코 안에 넣고 빼뜨기. 사슬 3개. 자, 뒤에는 실 당기고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하고 생긴 요 마지막 사슬 코, 요거 빼뜨기 코예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같은 코 한길긴뜨기 2개 더.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을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음 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코 한길긴뜨기 두개 더.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다섯 번을 해주세요. 다음 코 똑같이 늘리기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코 한길긴뜨기 두개 더.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을 해주세요. 다음 코 늘리기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더.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있는 코, 옆에 있는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개더 하고, 네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이번 단부터는 하얀색을 추가시켜서 같이 뜨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사슬 3개. 방금 빼뜨기 했던 같은 고.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한개 하면서 실 색상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코에 조그만 방울을 한개 만들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넣고 가지고 와서 두개 빼고 한번더 감아서 같은 코에 넣고 가지고 와서 두개 빼고 한번더 감아서 같은 코에 넣고 가지고 와서 두개 빼고 세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처음 연결했던 실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은 요 짧은 실 살짝 당겨서 조절해 주세요. 요네 개를 보라색으로 쏙 빼주세요. 이렇게 조그만 방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자, 모퉁이 늘려준 곳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다시 하얀색으로 뒤에 있는 실은 잘 잡아주세요. 많이 늘어나지 않게. 같은 구멍 안에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같은 구멍에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여기서 다시 실을 보라색으로 같은 구멍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요렇게 기둥 세 개, 방울 하나, 기둥 세 개, 방울 하나, 요렇게 끝까지 떠나갈 거예요.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개 하면서 실 색상 바꾸겠습니다. 다음 코에 방울 만들어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보라색으로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을 해주세요. 하나. 세 번째에서 실 바꿔야 돼요. 자, 모퉁이 방울 한개 만들어 주세요. 보라색으로 빼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더. 자, 두개더할 건데, 지금 보세요. 하나, 둘, 기둥 세 개잖아요. 세 번째니까 실 바꿔주세요. 방울 만들어주세요. 다음 코.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
세 번째에서 실 까먹지 말고 바꿔주세요. 다음 코 방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 하나. 둘, 세 번째 실 바꾸고, 모퉁입니다. 방울 한 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 한길긴뜨기 두개 더. 자, 기둥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실을 바꾸고, 다음 코, 방울.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 세 번째에 실 바꾸고, 다음 코 방울.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모퉁입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이거는 세 개를 그냥 떠주세요. 사슬을 두개할 거기 때문에 실안 바꾸고 세 개를 떴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만들어 주세요. 같은 구멍 안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한개 더.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하나 하면서 세 개니까 실 바꾸고 마지막 코입니다. 다음 코 마지막 코 방울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완성하셨어요? 사슬 3개. 이번 단은 하얀색 실을 놔두고 보라색 실로만 뜨겠습니다. 빼뜨기 했던 같은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요 코너의 전 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입니다. 다섯, 여섯. 코너
한결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옆에 쫙 건너뛰고 다음 코너. 요 다음 코너에 한결긴뜨기 두 개. 늘어나지 않게 잘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 더. 다음 코부터 한결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코너 전 코까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열, 열하나, 12번입니다. 11, 12. 다음 코 한결긴뜨기 이 코너 두 개. 사슬 두 개. 다시 쭉 와서 다음 코너. 다음 코너에 늘어나지 않게 잘 잡고 한결긴뜨기 두 번. 하나, 둘.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입니다. 빼뜨기. 사슬 3개. 이번 단은 또 3번에 한 번씩 땡땡이를 만들겠습니다. 빼뜨기 코. 한결긴뜨기 1개 하면서 실 색상 바꾸겠습니다. 하얀색. 다음 코, 방울 만들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보라색으로. 요 방울하고 방울의 사이에다가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 세 번째에서 실 바꿔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실 바꾸고, 다음 코 방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세 개. 세 개인데 지금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요 옆구리에 사슬 세개 보이죠? 요 코까지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자, 요 사슬 코. 세 번째에 실을 바꾸고, 다음 사슬코 안에 방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 하나. 둘. 세 번째에 실 바꾸고,
방울. 이렇게 세 번마다 방울을 한 개씩 만들어 가면서 끝까지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자, 옆구리 사슬 3개 보이시죠? 그대로 하면 되세요. 마지막 코는 보라색으로 끝났습니다. 코수 잘 맞게 뜨셨어요. 틀리지 않고. 빼뜨기. 사슬 3개. 이번 단은 하얀색을 놓고, 빼뜨기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빼뜨기. 자, 요렇게 한 단은 그냥 보라색으로 뜨고 땡땡이 넣고 보라색 땡땡이 보라색 땡땡이 요렇게 반복해 가면서 끝까지 떠 주시면 되세요. 초보자분들은 처음 길잡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단한단그첫코 바꾸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사슬 3개. 이번 단은 빼뜨기 코부터 바로 방울을 만들겠습니다. 뒤에 잘 잡고, 빼뜨기 코에 방울. 자, 이젠 다음 코부터 기둥 3개 방울 반복해 가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3개 하고 실 바꾸고.
자, 이 사이에 방울이 생겼자.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빼뜨기. 사슬 3개. 자, 이번 단은 하얀색 놓고 빼뜨기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이번 단 빼뜨기. 빼뜨기는 하얀색으로 해주세요. 자, 빼뜨기를 하얀색. 사슬 3개. 하얀색을 놓을 거예요. 놓고 보라색으로 빼뜨기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실 바꾸고, 방울 만들어 주세요. 반복해 갖고 해주세요. 기둥 세 개, 방울 하나.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마지막에 잘 봐주세요. 자, 마지막 코까지 뜨고, 자, 세개 했잖아요. 하얀색으로 바꿔주세요. 사슬 코 기둥 같은 코, 옆에 있는 코에 방울을 두 번만 반복할게요. 하나, 둘. 자, 요 빼뜨기 코, 요 하얀색 빼뜨기 코에 넣고 보라색으로 빼주세요. 사슬 3개. 이제 하얀색을 넣고 이번 단은 보라색으로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 첫 번째 코는 빼뜨기 했던 같은 코, 하얀색 요 코입니다.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이 보라색까지가 한 바퀴예요. 옆에 하얀 코가 좀 늘어나 보이는데 이거 뜨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이제 마지막 땡땡이 단입니다. 사슬 3개. 빼뜨기 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개 하면서 실 바꾸고
자, 기둥 3개 만들었습니다. 방울 만들고 반복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번 단은 마지막 코가 방울로 끝납니다. 빼뜨기. 사슬 3개. 이 하얀색 실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 정도 잘라주시고 안에서 매듭을 한번 만들고 거슬리시는 분들은 숨겨가면서 같이 떠주세요. 빼뜨기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당기고 잘라주세요. 실 숨기고 자, 요실로 사슬 만들어주세요. 고리 사슬 12개 정도 같은 코에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당기고 이 실도 안에다가 숨겨주세요. 팔을 만들겠습니다. 팔은 여기다 연결해도 만들어도 되는데 해봤더니 너무 크고 투박하고 양옆으로 벌어져서 이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꿰매겠습니다. 꿰맬 만큼 한뼘 정도 남겨놓고 사슬 13개, 실은 2개 준비해주세요. 13개를 만들었습니다. 팔이 좀 가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두 코 빼주셔도 되세요. 처음 만들어진 사슬코 안에 넣고 빼뜨기. 사슬 3개. 자, 요거 당겨주시고. 다음 코부터 한결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
3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빼뜨기는 실을 바꿔서 할 거예요. 빼뜨기를 했습니다. 당겨서 늘어나지 않게 잘 만져주시고, 뒤에 있는 실은 숨겨가면서 같이 떠주세요. 굳이 하얀색 실은 같이 안 떠주셔도 되세요. 그냥 놓고, 분홍색만 사슬 3개. 빼뜨기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네 번째 사슬코. 빼뜨기는 하얀색으로. 분홍색 당겨주시고, 사슬 3개. 빼뜨기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이거를 지금 번갈아가면서 요 핑크색이 세 단이 될 때까지 떠주세요. 이렇게 세 개가 나올 때까지. 세 단을 다 떴습니다. 자, 빼뜨기 하얀색으로 하고, 사슬 2개. 자, 당기고, 잘라주세요, 요건. 풀리지 않게 매듭을 한번 하고, 안에다 숨겨주세요. 이번 단은 빼뜨기 코부터 긴뜨기. 긴뜨기를 쫀쫀하게 떠주세요. 살짝 당겨가면서 쫀쫀하게.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한뼘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꾸며보겠습니다. 긴뜨기 한곳 말고 한길긴뜨기 처음 만들어줬던 요 실,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이제 양쪽을 꾸며주시면 되세요. 팔이 양쪽으로 일자로 되게 꾸미지 말고, 좀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주머니를 만들겠습니다. 끝에는 조금만 남기고,
사슬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코부터 한결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5번. 한 번, 둘, 셋, 네 개, 다섯, 사슬 3개. 뒤집어서 첫 번째 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 코가 첫 번째 코예요. 한결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5번. 5번을 했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 꼬맬 만큼 한뼘 정도 잘라주세요. 꽃을 만들겠습니다. 꽃은 코바늘 얇은 걸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3호예요, 3호. 링을 만들고 사슬 하나. 링 안에 긴뜨기 하나. 헐렁하게 뜨지 말고 쫀쫀하게 떠주세요. 링 안에 빼뜨기.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네다섯 번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사슬 하나, 긴뜨기, 빼뜨기. 지금 꽃잎이 2개 생긴 거예요. 사슬 하나, 긴뜨기, 빼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빼뜨기. 크기에 따라서 4개만 만들어 주셔도 되고, 5개 만들어 주셔도 되세요. 사슬 하나, 긴뜨기, 빼뜨기. 이렇게 5개를 만들었습니다. 링을 닫고,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 요거를 요 줄을 밑으로 가게 하고, 자, 요긴줄 길게 자른 실이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노란 실두 겹으로 할 거예요. 밑으로 가게 해서 정 가운데 뒤에서 빼줍니다. 매듭을 한번 만들고 같은 곳으로 나가면 요게 뒤로 쏙 빠지니까 실을 하나 걸쳐서 뒤로 빼주세요. 계속 묶고 요거 요것도 하나를 일단 뒤로 빼고 같은 구멍 말고 다른 구멍으로 다른 코로 해서 하나를 빼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묶어주세요. 자, 주머니 이렇게 2개 만들어서 꾸며주세요. 밑에 2단 정도 남기고 이렇게 맞춰서 꾸며주시면 되세요. 양옆에 꽁지실 남아있죠? 이걸로 팔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차렷 자세를 시키고, 이 끝에만 고정하지 말고, 설거지할 때 불편하지 않게, 요 사이 다 이렇게 붙여서 꾸며주세요.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